자, 이번 강좌는 스마트폰 따라하기 기초부터 고급까지 과정의 2강입니다. 2강에서는 ES 파일 탐색기 앱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ES 파일 탐색기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 파일 탐색기는요, 우리가 데스크탑 PC나 노트북에서 보통 운영체제가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을 깔아 쓰는데, 보통 바탕화면에 그내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그내 컴퓨터 아이콘이랑 같은 기능이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일을 내용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드라이브에가 뭐가 있는지를 보거나 했을 때는 내 컴퓨터를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파일 또 어떤 그런 것들을 탐색을 하게 돼 있죠.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내 컴퓨터 같은 기능 그 아이콘 기능이 바로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런 어떤 그 탐색기 기능을 하는 이런 어플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파일 탐색기 기능이라는 그 어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제일 편리한 기능이고,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한, 그 어플이 바로 ES 파일 탐색기라는 거죠.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그 스마트폰은 운영체제가 보통 그두 가지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이폰에서는 iOS라는 운영체제가 탑재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아이폰 이외의 핸드폰에서는 스마트폰에서 보통 그 안드로이드, 그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교육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폰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ES 파일 탐색기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 파일 탐색기는 우리가 어플을 설치하려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폰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을 받죠. 그래서 ES 파일 이렇게 치면은 쭉 나옵니다. 그 ES 파일 탐색기는 우리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무료 버전이 있고 하나는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그럼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차이는 뭐냐? 무료 버전에서는 광고 창이 많이 뜨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가 ES 파일 탐색했을 때 굉장히 귀찮은 어떤 그 광고 창이 뜸으로써 방해를 많이 받는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유료 버전에서는 광고 창이 안 뜬다는 또 장점이 있죠. 하지만 보통 그 어플들을 우리가 유료로 구매해서 쓰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ES 파일 탐색기 앱을 다운을 받을 때는 얘네들이 이제 그 올려놓은 게 신버전을 올려놓지 구버전을 올려놓진 않거든요. 그러면 무료 버전을 받을 때는 마찬가지로 광고창이 뜨죠. 그래서 ES 파일 탐색기 구버전이 어떤 그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들어가서 우리가 다운을 받으면은 광고창이 없는 깨끗한 ES 파일 탐색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ES 파일 탐색기를 다운받고 설치하는 방법에서 알아보고요. 또 우리가 많이 또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몰라서 못 쓰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어떤 앱을 갖다가 설치할 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서 우리가 다운을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뭐 설치가 안돼 있거나 또잘 모르시는 사람한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유용한 어플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내 유용한 어플을 갖다가 그 앱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출해서 내가 아는 지인한테 준대는가 하면 바로 그 스마트폰에서 저랑 똑같은 앱을 설치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저런 뭐 ES 파일 탐색기 구버전처럼 탐색 그 광고창이 없는 아주 깔끔한 그런 그 어플을 갖다가 내가 컴퓨터에 내 스마트폰에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추출해서 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쓰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추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또 파일 복사나 삭제하는 방법을 내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죠. 내가 그뭐 가지고 있는 뭐 사진 파일이라든가 동영상 파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정한 폴더를 만들어서 어떤 파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즉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특정 폴더를 만들어서 복사를 하거나 불필요한 삭제하는 방법에서 알아보고요. 또내 스마트폰에 그 내장 메모리에 있는 파일이 너무 많이 용량이 차서 이걸 갖다 지금 지울 수는 없고
삭제할 수는 없고 이걸 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외장 그 메모리로다가 우리가 복사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우리가 데스크탑에 쓰는 USB 메모리를 쓸 수가 없다 그랬죠.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OTG라는 USB 메모리가 별도로 나온다 그랬죠. OTG 메모리를 이용해서 복사하는 방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죠? 판매점에서 보통 그 USB 케이블을 주죠. USB 케이블은 뭐냐면 어떤 그 스마트폰에 충전을 할수 있는 용도와, 그죠? 어떤 스마트폰과 PC 간에 USB 케이블, 유선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서로가 파일을 전송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즉, 유선을 이용해서 PC에 저장된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을 PC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방법을 제일 많이 좀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거는 케이블을 연결한다는 좀 불편한 단점이 있죠. 또 거리도 제한돼 있고. 자, 다음에는 뭘 알아볼 거냐면요. 공유기 또는 와이파이가 되는 어떤 장소에 있었다. 그러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어떤 그내 친구의 스마트폰하고 내 스마트폰 간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와이파이가 안 되는 장소에 있대거나 아니면 와이파이 안 되는 어떤 그 공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와이파이 다이렉트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의 파일을 서로 송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서 알아보고요. 또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와이파이가 되는 장소, 내 사무실에 무선 공유기에 거기 설치가 되어 있다면 와이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PC, 데스크탑에 있는 PC의 파일을 내 스마트폰으로 가져오는 방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요. ES 파일 탐색기는 FTP 서버 기능이 있습니다. FTP 서버를 만들어서 대용량 파일을 PC와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ES 파일 탐색기에서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 탐색기 중에서는 제일 좋은 어떤 그 어플이 아닌가 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 강의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ES 파일 탐색기라는 것이 뭐냐? 스마트폰에서 파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어플을 우리가 ES파일 탐색기라고 한다. 쉽게 대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바탕화면에 그 나와 있는 내 컴퓨터 아이콘이 바로 ES파일 탐색기 같은 기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ES파일 탐색기는 지금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에서는 광고창이 많이 뜹니다. 우리 다른 어플도 마찬가지죠. 뭐 하다 보면 광고창이 떼가지고 뭐, 다시 취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저 귀찮은 부분이 많죠. 왜냐면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까 그 제작자가 이제 그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광고를 띄워서 하는 거죠. 우리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도 보면 어떤 그 구독자가 많은 그런 그 어떤 그 채널을 들어가면 광고창이 뜨듯이. 왜냐면 그 사람이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거기다 광고를 실어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수익을 배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귀찮으신 분은 우리가 유료 버전 ES 파일 탐색기 프로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게 되면 ES 파일 탐색기 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 유료 버전이 바로 ES 파일 탐색기 프로라고 돼 있는 게 유료입니다. 그죠? 근데 거의 지금 아마 돈을 주고 쓰시는 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버전을 봤는데 지금 옛날 구 버전에서는 이렇게 광고창이 뜨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편리하게 좀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여러분들이 ES 파일 탐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서 치게 되면 이신 버전, 그죠? 이건 무료 버전이죠. 그러면 이렇게 광고창이 떠요. 계속 뜹니다. 그러면 취소하고 뭐 제거하게 해갖고 우리가 또 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작업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좀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유료 버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버전과 구버전의 차이는 이런 게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구버전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치게 되면 이 구버전 없어요. 이 신버전밖에 안 뜹니다. 그래서 이 버전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 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ES 파일 탐색기 앱 설치 방법은 일단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더라도 광고창이 뜨기 때문에 광고창이 없는 깨끗한 버전을 받기 위해서는 요 다운로드 링크가 있죠. 요로 들어가서 받으시면 돼요. 요걸 받아서 일단은 뭡니까? 데스크탑에 들어가서 일단 받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스마트폰에 이걸 쳐야 되는데 뭐 이걸 들어가도 되고 일단은 제가 PC에서 일단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를 요 URL을 그죠? 카피해서 우리가 치게 되면 그 익스플로러에 넣게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사이트가 떠요. 그러면 요게 지금 그 앱인데 그죠? 옛날 구버전 광고창이 없는 앱인데 요걸 저장해서 바탕화면에 파일을 저장하기 편하겠죠? 바탕화면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러면 저장한 파일을 갖다가 일단은 우리가 그죠?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요거를 OTG 메모리 있죠? OTG 메모리에다가 복사를 해야 되겠죠? 자, OTG 메모리를 PC USB 포트에다 꽂아요. 왜냐면 데스크탑 PC에서 ES 파일 탐색기 구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여기다 삽입을 합니다. OTG라는 게 뭔지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데스크탑에 쓰는 USB 메모리는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OTG 메모리를 써야 되는 거죠. 자, OTG라는 것은 온도고고의 약자로서 PC 없이 스마트폰과 다른 장치 간의 데이터 연동이 가능한 표준 기술을 말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USB 포트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USB 메모리 있죠, 요거. 지금 데스크탑에 놓고 요 USB 메모리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스마트폰에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OTG 메모리라고 요게 이제 요런 식으로 꽂게끔 스마트폰을 꽂게끔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OTG USB 메모리보다는 OTG 그 카드 리더기를 써요. 그래서 여기다가 용량이 큰 이런 그 SD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를 삽입을 해서 요걸 쓰죠. 용량이 큰 거. 용량을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으니까 요 OTG 카드 리더기를 써서 지금 여기다 씁니다. 이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데스크탑에도 쓸 수가 있고 스마트폰에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건 지금 우리가 USB 포트가 스마트폰은 두 가지가 있죠. B타입과 C타입이 있는데 요건 이제 B타입이죠. 요게 이제 그 젠더를 끼게 되면 B타입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전번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요런 이제 B타입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돈 주고 사지 말고 이렇게 젠다가 있어요. B타입을 C타입으로 전환한 젠다가 있는데 이런 젠다를 끼면은 그죠? 우리가 B타입으로도 C타입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B타입이라면 돈 낭비하지 말고 요 젠다 싸죠. B타입을 C타입으로 전환해주는 젠다를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OTG USB 메모리보다는 이 OTG 카드 리더기를 가지고 쓰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제 뭐 디지털 카메라에 가지고 있는 저장된 것 갖다가 여기 꽂아 쓸 수가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이거 데스크탑에 있는 거를 뭐 젠다를 꽂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OTG라는 기능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OTG 메모리를 꽂아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OTG 저장 장치는 종류가 좀 많이 있죠, 그죠? 이렇게 USB 형식으로 하는 OTG 메모리가 있고요. 저같이 이걸 쓰는 OTG 카드 리더기에다가 SD 카드라든가 마이크로 SD 카드를 삽입해서 쓸수 있는 주로 이제 요런 걸 많이 써요. 요거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지만 요런 건 가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대용량을 계속 나뭐 여행 가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OTG 외장 하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요런 게 쓰면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일시적으로 옮기는 장치니까 OTG 메모리에다가 이제 그 스마트폰에 아저 데스크탑에서 받은 그 구버전 앱을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이죠. 계속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데스크탑 USB 포트에다가 OTG 그 메모리 카드 리더를 꽂은 거죠. 그죠? 메모리를 꽂게 되면 그죠? 우리가 지금 요 바탕화면에 이 구버전을 좀 받은 거죠. 그 링크를 통해서 요걸 갖다 이제 OTG 메모리에다 옮겨야 되겠죠.
이동식 디스크라고 뜨겠죠. 여기다가 이제 복사를 하는 겁니다. OTG 복사. 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죠. 내 스마트폰에다가 이 OTG 카드 리더기를 꽂게 되면, 그죠? USB로 삽입을 하게 되면 얘를 인식을 하겠죠. 자, 이제 꽂게 되면 보통 여러분들한테 ES 파일 탐색기 설치가 되지 않다면 기본 설치된 어떤 어플이 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뜬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지금 여기 외장 USB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다운로드 요쪽에다 요걸 클릭하게 되면 지금 OTG 카드 리더기에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에 그죠? 이게 저장이 된 거죠. USB 메모리에. 자, 요겁니다. 요거 어플이에요. 그죠? 요걸 터치를 하고 얘를 터치하게 되면 이제 뭡니까? 내 스마트폰에 구버전 ES 파일 탐색기가 설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창이 떠요. 스마트폰은 어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지 않은 그런 어플이 뜰 때는 반드시 이런 메시지가 하나 뜹니다. 그죠? 출처를 알수 없는 뭐 이런 앱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정을 누르게 되면 뭐 설치를 할수 없는 게 아니고요. 보안을 위해서 이런 게 뜹니다, 메시지가. 그럼 설정을 터치를 합니다. 설정을. 그러면 이런 게 떠요. 출처를 알수 없는 앱을 설치를 못하게끔 이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면은 요걸 우리가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허용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요 허용 바꾸는 거 알죠? 요렇게 지금 이렇게 쭉돼 있으면, 손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밀면은 요게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허용으로 바꿉니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얘가 허용을 안 되면 설치할 수가 없겠죠. 허용을 누르시고요. 자, 그럼 이런 게또 메시지가 쭉 뜨죠. 출처를 알수 없는 앱이다. 그죠? 그래도 허용하겠냐? 그럼 허용을 누르시고 이제 여기 또 이런 이제 메시지가 뜨는 거죠. 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겠습니까? 설치. 설치를 누르게 되면 이제 뭡니까? 내 스마트폰에 ES 파일 탐색기가 설치가 진행이 되겠죠. 쭉 설치 중이라고 나오고 설치가 완료되면은 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죠? 그럼 또 어떤 게 뜨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요런 게 떠요. 새 업데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 이게 지금 구글 스토어에서 받는 무료 버전 있지 않습니까? 걔를 업데이트가 돼 버려요. 업그레이드가 돼 버린다고요. 그럼 또 광고창이 뜨니까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누르지 마시고 여기다가 자동 업데이트 무효화, 그죠? 무효화, 거기다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체크를 해요. 그 취소 아이콘을 누르고 나오면은, 요 바탕화면에 이렇게 ES 파일 탐색기 구버전이 설치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뭡니까? 광고창이 없는, 무료로 쓸수 있는 무료 버전이면서 광고창이 없는 ES 파일 탐색기를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한번 실제 보겠습니다. 자, OTG 메모리를 이제 데스크탑에서 앱을 받았으니까 구부장을 받았으니까 여기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데스크탑 뜨죠. 이동식 디스크. 그럼 여기 설치한 여기 앱입니다. 이게 다운받은 거예요. 요걸 옮겨야 되겠죠. 복사해서 이동식에다가 우리가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붙여넣기. 그렇게 요걸 옮겨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OTG 메모리를 여기다가 스마트폰에 삽입을 딱 하는 거죠.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자, 이제 요게 USB 저장소니까 USB 저장소 누르게 되면 지금 요 안에서 요 파일이 나오죠. 누르게 되면 요렇게 나옵니다. 설정 누르고 얘를 허용을 눌러 주시고요. 그죠? 허용. 그 다음에 설치를 하겠냐? 설치 누르게 되면 쭉 이게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겠죠. 어플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광고창이 없는 구버전이에요. 자, 여기다가 자동 업데이트 무효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 이거를 업데이트를 눌렀다 그러면 뭡니까? 이 광고창에 있는 무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뭐, 이거 받은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ES 파일 탐색기를 이제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위치에다가 터치 드래그해서 쭉 옮겨서 여기에다 위치에다 올려놓을 수가 있고, 요런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여기다 놓고 이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바로 ES 파일 탐색기 구버전 설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 알려드린 그 위치가
그 구버전이 있는 위치예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근데 우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게 되면은 옛날 버전은 안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런 식으로 받아서 설치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좀 갖고 얘기할 거냐면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어플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운을 받으면 되겠지만, 구글 스토어에 없는 앱이라든가, 아니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지원 안 하는 어떤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처럼 ES파일 탐색기처럼 광고창이 없는 어떤 어플 내가 설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갖다가, 그죠?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추출. 그죠? 추출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은 APK라는 확장자를 갖고 있어요. APK는 뭐냐면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라는 어떤 그 응용 프로그램의 확장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ES파일 탐색기다 그러면 ES파일 탐색기.APK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패키지, 그 어떤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 확장자를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출한 걸 갖다가 뭐 어떤 그 추천 앱으로서 뭐 타인에게 공유해서 앱을 설치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뭐내 컴퓨터에다가 구버전 좋은 어플을 갖다가 따로 보관했다가 뭐 스마트폰에 어떤 특정 폴더를 만들어서 보관한다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에 데스크탑에 어떤 그 스마트폰 어떤 그 추천 어플 해가지고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한다든가, 그래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자, 스마트폰에 추출한 앱을 외장 메모리 저장을 위해서 먼저 OTG 메모리를 꽂아야 되겠죠. 이를 옮기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뭐 내부에 저장해도 되겠지만,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별도의 어떤 그 데스크탑에 보통 많이 저장을 하죠. 이런 것들을. 자, 여기다 먼저 그 USB 포트에다가 OTG 메모리를 꽂고, 일단 ES 파일 탐색기 조금 전에 설치했죠? 걔를 우리가 실행을 합니다. 실행이라면 이제 이런 창이 뜨는데, 이게 ES파일 탐색기 메인 창이죠? 거기 보면 앱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앱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앱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뭘할 거냐면, 네이버 카페, 우리가 그 들어가기 위해서 네이버 앞에 카페 앱을 설치하죠? 네이버 카페에도 뭐 다른 사람 걸 보기 위해서는 얘를 설치해 볼 수가 있죠? 뭐 어떤 분은 뭐 지금 그 네이버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버로 들어갈 수가 그렇게 하는데, 이 네이버 카페 앱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앱입니다. 그래서 얘를 앱을 누르면 요런 화면이 뜨는데, 내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이 쭉 뜨는데, 그중에서 내가 뭐를 추출할 거냐면 설치된 네이버 카페 앱을 갖다 추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려면 여기다가 손가락을 내고 꾹 누르고 있으면 얘 하나가 선택이 딱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꾹 누르고 선택이 됐는데, 전체를 하려면 요걸 누르게 되면 요 네모 상자가 하나 떠요. 여기 누르면 이게 전체가 다 선택이 되겠죠. 하나 선택하는 것은 요 아이콘에다 대고 손가락을 대고 꾹 누르고 터치를 좀 길게 하고 있으면 요게 하나가 선택이 되겠죠. 선택이 됐습니다. 선택된 상황에서 밑에 보면, 아이콘에 보면 메뉴가 있는데, 이 백업이라는 걸 누르면 백업. 백업이라는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됩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어디로 저장해야 되냐면, 디폴트로다가 그 SD 카드 내 내장 메모리에 백업스라는 폴더에, 앱이라는 폴더에 얘가 저장이 돼요. 얘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위치가. 그죠? 그래서 저장이 성공됐다고, 약 짧은 시간에 되겠죠? 성공됐다 나오게 되면 다시 메인 창으로 돌아가서요. ES 파일 탐색기 메인 창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이게 내장 카드죠, 이게. 요게 지금 외장 USB OTG 메모리고요. 자, SD 카드를 딱 누르게 되면 얘를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설치된 게 뭐냐, 백업스라는 폴더에 앱이라는 데 설치가 됐겠죠, 이게. 그래서 그 저장된 그 파일이, 그죠? ES 파일 탐색기, 아니죠, 네이버 카페 추출된 앱이 요 백업스라는 폴더 밑에 앱스라는 폴더에 저장이 됐겠죠. 얘를 터치하게 되고, 얘를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 추출된 네이버 카페 앱이 여기다 추출이 됐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으면 이 앱을 다운을 받는 거란 말이죠. 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실행 파일을 이렇게 추출한 거예요. 이렇게. 자, 추출됐으니까 이제 뭡니까? 추출됐으니까. OTG 메모리로다가 우리가 그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추출된 앱을 타인에게 주기 위해서, 뭐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장 메모리죠?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제 요 부분에 그 상단 메뉴에서 누르게 되면 여기 OTG 메모리죠? 이게 USB. 그죠? 얘를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 데나 설치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USB 스토리지라는 이 폴더에다 저장을 할 겁니다. 얘를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그죠? 요 밑에 복사하기. 그죠? 복사하기를 누르는 거죠. 복사하기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앞전에서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요거를, 요게 있으면, 요게 나오잖아요? 여기 복사를 하면, 일단은 얘가 클립보드에 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장 OTG를 선택을 하고, 요 스토리지 폴더에다가, 터치를 하고, 그럼 이 여러 개 파일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복사를 할 거죠. 요 붙여넣기를 터치를 하게 되면, 요 OTG 메모리에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OTG 메모리로 여기 이쪽으로 복사가 된다고 쭉 실행이 이렇게 복사 진행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복사가 되면 여기 이제 OTG 메모리죠? 네이버 카페가 복사가 됐습니다. 그죠? 네이버 카페 복사가 됐습니다. 자, OTG 메모리 여기다 먼저 이렇게 꽂고요. 자, 꽂았습니다. 자, ES 파일 탐색기 띄우면 여기 앱이라는 게 있죠, 앱을. 설치된 앱이 이제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네이버 카페에 설치된 앱을 추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누르면 여기 네이버 카페가 제 스마트폰에 설치가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얘를 추출하는 거죠. 요거를 손으로다가 꾹 누르면 얘 하나만 선택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되면 밑에 백업이라는 게 있죠? 백업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 백업 있죠? 꾹 누르면 얘가 요거 하나만 선택이 되는 거죠? 여기서 백업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 백업이 뭐냐면은 백업스라는 폴더 밑에 앱이라는 폴더 밑에 얘가 추출된 앱이 거기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지금 보면 요 백업스라는 요 폴더 밑에 그죠? SD 그 메모리를 누르게 되면 아이콘은 백업스라는 폴더 밑에 그죠? 앱이라는 폴더 밑에 네이버 카페 이 앱이 추출된 앱이 여기 저장이 된 거죠. 그죠? 얘가 위치를 자동으로 이 위치를 얘 저장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메인 화면 요걸 누르게 요거 누르게 되면 메인 화면으로 가겠죠? 자, 누르게 되면 요걸 이제 먼저 우리가 요거 누르고 나서 그죠? 복사하고 그죠? 복사하고 자 여기 지금 요 USB 메모리죠? 이게 OTG 메모리 요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ES 파일 다음에 기본 허용하겠습니까?는 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OTG 메모리에 그 USB 스토리지 폴더 안에다가 제가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복사를 했으니까 붙여넣기 아이콘을 누르면 되겠죠. 이거 아이콘을 터치를 하면 되겠죠. 자, 붙여넣기 터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사를 한다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앱 같은 거는 오래 안 걸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OTG 메모리에 추출한 네이버 카페 앱이 설치가 딱 됩니다. 이게. 예? 설치가 딱 됩니다. 복사가 된 거죠, 그죠? 자, 스마트폰에서 내 설치된 네이버 카페 앱을 갖다가 추출해서 지금 OTG 메모리도 복사한 거예요. 요 복사한 걸 갖다가 뭐내 데스크탑 PC에 저장을 해서 뭐 보관한다든가 아니면은, 그죠? 내 가까운 지인이 야, 그 광고창이 떠서 좀안 되겠는데 안 뜨는 앱이 있냐?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지인한테 OTG 메모리에 를 스마트폰에 꽂아서 지인 어떤 스마트폰에 설치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추출된 앱을 다른 스마트폰, 지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OTG 메모리에 추출된 내 스마트폰에서 추출된 네이버 카페 앱을 우리가 그 OTG 메모리에 저장을 했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어떤 타인의 그 스마트폰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설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USB 포트에다가 OTG 메모리를 꽂은 겁니다. 그럼 USB 저장소라는 이 기본적인 어플이 뜰 겁니다. 그죠? 요걸 누르게 되면 지금 이 저장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OTG 메모리 안에 있는 네이버 카페에 추출된 앱이 이게 딱 저장된 걸 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터치를 하는 거죠. 터치.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보안을 위해서 이런 메시지가 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뜹니다. 그죠? 그럼 설정을 누르시고 출처를 알수 없는 앱을 갖다가 우리 활성화. 그냥 허용을 전환해서 허용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허용을 하겠냐? 허용을 하게 되면 요 이제 이런 게 뜹니다. 네이버 카페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겠습니까?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설치를 누르게 되면 이제 뭡니까? 설치가 진행이 이렇게 쭉 되죠. 설치가 쭉 진행되면서 앱이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열기를 누르게 되면 뭡니까? 그죠? 네이버 카페 이렇게 설치된 게 지인 스마트폰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 유용한 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추출해서 그죠? 실행 파일을 추출해서 다른 스마트폰에 우리가 인스톨 해줄 수가 있다 하는 거 편리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자,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이제 OTG 메모리 꽂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인의 이제 스마트폰이죠. 뭐 친구 스마트폰이라든가. 자, USB 저장소를 터치를 합니다. 이게 OTG 메모리 저장소죠. 하게 되면 뭐가 뜨죠? 자, 요 안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게 뜨죠? 그죠? OTG 메모리에 지금 추출된 앱을 내가 여기다 저장했으니까, 네이버 카페 요겁니다, 요거. 요거를 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안을 위해서 이렇게 떠요. 그럼 설정을 터치를 하시고요. 그러면 허용을 하겠냐? 출처를 알수 없는 앱을 갖다가 우리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손을 대고 이렇게 옆으로 딱 밀면 여기에 활성화가 되죠? 열리는 거죠? 자, 옮겨주면 또 이렇게 허용을 하겠냐? 그럼 허용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앱 카페를 설치하겠냐? 앱을 설치하겠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설치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쭉 설치를 이렇게 합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어 있죠? 그럼 이제 열기를 하면 되겠죠? 열기를 해가지고, 이 아이콘이, 네이버 카페가 열리는 걸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추출된 어떤 앱을 타인한테 어떤 뭐 설치를 해준다든가 어떤 파일을 또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파일 공유하는 방법은 다음 강의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설치된 유용한 앱을, 그죠? 나는 그잘 그건 몰라. 구글 스토어도 못 들어가. 뭐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있다가 뭐 저는 이제 컴퓨터에 매장을 하다 보니까 그걸 뭐 어플을 잘못 가는 사람도 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잘 활용 안 하, 못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진짜. 스마트폰 어떻게 쓰십니까? 그러면 아 문자하고 카톡하고 전화밖에 안 하는데 다른 건난못 쓰겠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젊으신 분도 있고 그죠? 특히 나이 연세가 있으시면 더 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전번 강의도 말씀드렸지만은 스마트폰을 강의하는 학원도 생겨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스마트폰을 교육하는 그런 어떤 그 교육도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제가 좀 많이 놀랬죠. 그래서 이런 유용한 앱들은 이렇게 뭐 컴퓨터 매장을 한다 아니면 다른 매장 하시는 분 있으면은 이렇게 추출해서 타인한테 좋은 앱을 갖다가 배포하는 것도 좋겠죠. 예. 자, 다음번 강의에서는요, 파일 복사에 파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강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